마켓 무버입니다. 상반기 호실적을 기록한 보험사들이 주주 환원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을 바탕으로 밸류업, 기업 가치 제고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상반기 빅3 손해보험사의 당기 순이익을 비교해보면 삼성화재가 전년 대비 8% 증가한 1조 2,772억 원을 올렸습니다. DB손해보험도 전년 대비 23% 증가한 1조 1,241억 원을 기록했고요. 메리츠화재 역시 두 자릿수대 증가폭을 보이면서 9,977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새 회계제도인 IFRS17에 유리한 장기인 보험 판매가 증가했고요. 운용자산 다변화 등으로 투자 손익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손보사들의 주주 환원 움직임이 이에 따라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삼성화재가 주주 환원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러한 중장기 계획을 재확인해줬습니다. DB손해보험도 5년 내에 주주 환원율 3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주주 환원에 증대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상반기 당기 순이익이 1조 3,685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 생보사들의 실적이 부진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수준의 실적을 내놓은 거고요. 최소 3, 4년간 주주 환원율을 50%를 목표로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라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보험사들 계속해서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밸류업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도 한동안 증시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좀 부진했었던 밸류업 프로그램을 다시금 끌어올리려고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9월 중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4분기 안에는 연계 상장 지수 펀드, ETF의 상장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밸류업 지수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한국 증시의 체질을 개선하고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도입하는 새로운 지표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하겠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렇게 정부의 야심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상장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죠. 현재 밸류업 공시를 낸 기업은 14개뿐이고요. 그마저도 17개가 금융사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할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업들의 참여도를 높이려면 세제 개편안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이 오늘 시장에서 잘 갑니다. 4% 가깝게 상승세 9만 7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 기업은 오늘 장중에 9만 8천 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보니까는 어제 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들의 연이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도 특징인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기업 밸류업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최근에는 제가 메리츠 금융지주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보험회사들이 지금 이제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상반기만 하더라도 뭐 증권사라든가 웬만한 그 금융사들 못지않게 두 자리 숫자의 영업 마진율을 좀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좀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삼성생명하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삼성전자 또 최대 주주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 삼성전자가 HBM이라든가 또 D램이라든가 낸드플래시를 통해서 실적 계속해서 우상향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고.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한 16조 원 정도 나왔어요. 이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많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뭐 대략적으로 맥심으로 잡고 있는 건 대략 한 30조, 그리고 그 하단으로 좀 보고 있는 게 대략적으로 한 25조 정도 나올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뭐 상반기, 하반기 다 합쳐서 상당히 좀 영업 마진율을 좀 가져갈 거고, 거기에 대한 현금 캐시가 많이 생긴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도 이제 분기당 배당을 좀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흐름들에 있어서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
이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좀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삼성생명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막 채권이 떠오르죠.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들을 그 자금들을 모아서 이제 그 채권을 사게 되는데 이 채권을 사게 되면 거의 만기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 인하 이슈가 좀 떠지다 보니까 듀레이션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아지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채권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면서 삼성생명의 주가 또한 상승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새로운 좀 52주 신고가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아웃퍼폼을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생명 앞으로의 주가 상승 흐름들 단기간 상승 추세가 강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좀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올랐던 고가가 108,500원대이고 대체적으로 증권사에서는 11만 원대에서 12만 원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만큼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AD 테크놀로지고 오늘 11% 가깝게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이제 미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제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도 일단 주문형 반도체 설계 및 판매를 담당하는 디자인 하우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이제 핵심 부품인 이 시스템 반도체 를 고객과 함께 개발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AI 관련해서 이 저전력 시스템 반도체 개발로 충분히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일단 지난해 좀 실적이 조금 악화가 됐었는데 이 TSMC에서 양산하던 SK 하이닉스의 SSD 컨트롤러 물량이 계약이 끝나면서 좀 악화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 고성능 컴퓨팅 엣지 서버와 인공지능 분야에 특화된 ADP 600 플랫폼 개발로 인해서 다시금 실적 성장세가 나타날 수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 우리가 한번 서서히 기술적 반등력과 같이 맞물려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바닥권에서 서서히 반등력이 나오다가 거래량까지 실리면서 10%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이 상승력이 최소한 2만 3천 원 정도 구간까지는 2만 4천 원 정도 구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최소한 2만 4천 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그리고 2만 4천 원 자리가 혹여라도 돌파 안착이 된다면 기술적 반등력은 2만 9천 원 정도 자리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맞추어서 잘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가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하면서 오늘 거래량까지 많이 실렸습니다. 앞으로 2만 4천 원대까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오늘 안 그래도 이 기업을 가지고 네. 오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만약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많이 올랐다. 그런 날에는 파이널 샷에 이제 마켓 무버 코너를 꼭 놓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실 거니까 네, 네.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 들어서 뭐 아침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꼭 보셔야 된다. 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상당히 좀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이 강조드렸었고 지금도 그 포지션은 변함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 이렇게 지금 현재 반도체에 관련된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아져 눈높이가 높아져 있고 그에 대한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여기에다가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2조 넘게 지금 자금이 들어왔는데 그 자금의 80% 이상이 거의 삼성전자이면 SK하이닉스만 사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우리가 좀 판단해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이 분위기가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원래대로 한다면 2022년도 11월 달에 오픈 AI에서 지금 상용화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인공지능이 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2023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왔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가가 그렇게 변동폭이 크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가는 흐름들이었죠. 그 중간에는 분명 외국인들의 수급이 있었다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도 ING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지금 유럽 쪽도 마찬가지로 국내 HBM 시장에 있어서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92%나 됩니다. 엄청난 시장 점유율이죠. 이 점유율을 이용해서 올해도 마찬가지,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눈높이는 계속 높아질 거고 그에 대한 지금 현재 DRAM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서버용, 기업용 SSD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가격이 최근 들어서 80%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산을 해본다면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눈높이가 올라가 있고 지금 주가는 그 부분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저는 저렴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까지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2만 원, 많게는 15만 원까지도 충분히 아웃퍼포먼스 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 좀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가전 쪽도 있고 지금 전장 쪽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 사업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SK하이닉스 특히나 지금 HBM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져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에도 뭐 이천 포럼에서 부사장 류 부사장님이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했는데 뭐 HBM보다 20배에서 30배 더 강력한 지금 현재 새로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보다 20배에서 30배라면 엄청난 용량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또한 SK하이닉스에서 비밀리에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지켜보게 된다면 SK하이닉스 지금이 단기 고점이 아니라 앞으로의 상승 추세는 이어가고 전 고점이 24만 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현재 가격대보다 충분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적어도 50% 이상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30%에서 50% 이상은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하반기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 한 주라도 매도하지 마시고 끝까지 보유해서 끝까지 다 먹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미 뭐 저희 파이널샷과 함께하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반도체는 봐야 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봐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 사실 시장이 흔들릴 때에도 거의 의견은 같았습니다. 여러분들도 SK하이닉스가 호실적을 안고 주가가 얼만큼 또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또 기대감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